더불어민주당이 통신비 2만 원 지급을 강행하기 위해 독감 백신 유료 접종분을 무료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국민의힘과 딜을 시도하고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둬야 되겠습니까? 통신비 2만 원 지급에 대해서는 국민 다수도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부터 열린민주당까지 모든 야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 여당 내에서도 정세균 총리를 비롯해서 이재명, 김경수 지사 등 핵심 인사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집으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이낙연 대표께서 당대표 취임 일성으로 정책 협치를 통해 정무협치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코로나 민생 문제조차도 이렇게 불통이라면 협치는 도대체 누구하고 무엇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도 잘못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야당의 지적과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 주장한 전 국민 독감 백신 유료 제한은 이미 실효성이 없는 방안으로 확인이 됐고 또 자신들이 주장했던 취약계층 선별 원칙에도 어긋나는 방안입니다.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코로나19와 독감이 겹치는 틴데믹을 우려해서 올해 물량을 500만을 늘린 상태고 또 코로나 백신 수량 확보를 하려면 최소한 4, 5개월이 걸려서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주장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유료 접종분 백신 유료 접종분 백신 1,100만 개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맞아야 할 분량입니다. 그것을 다 무상으로 돌리면 오히려 필요한 사람들이 기회를 잃어서 백신 공급이 왜곡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1,100만은 도대체 어떻게 선별을 하실 것인지 또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더 이상 샛길을 찾지 말고 통신비 지급 방침을 철회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 정부 방침대로 취약계층을 위한 전 국민 고용지원금 확대를 비롯한 코로나 민생 대책 방안을 더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